요거는 보리심입니다. 승의의 최고로 뛰어난 보리심이에요. 요 보리심이 아까 사변제라 그랬어요. 사. 변이 끝이죠. 제, 변제까지 해서 끝입니다. 일의, 사물의 끝. 사물의 궁극. 사물의 궁극의 실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뭔지 아세요? 사변제 그러면? 사물의 근본 원리예요, 근본. 근본 원리는 시공을 초월한 원리입니다, 실상이. 제가 그 화엄경 번역할 때는 근본 실상으로도 번역했습니다. 이게 궁극 실상이란 뜻이거든요. 궁극의 실상. 궁극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시공 안에 있는 거는 궁극일 수가 없어요,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사물의 원형의 실상이 있어요. 그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종자가 본유종자. 본래부터 있는 종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업으로 지은 종자가 아니고 본래 참나 안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이 종자에서 우주가 나옵니다. 여기 육바라밀의 이치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육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오행으로 파악하면 밖으로 나오면 오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한 생각 동하면 오온이 나와요. 한 생각 동하면 육군이 나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시공을 초월해 여러분이 아무리 명상에 들어가도 나올 때 육군이 나오지 칠군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때는 명상 들어갔다가 시공을 초월한 참나 세계 갔다 나왔더니 생각은 없고 감정 오감만 있더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딱 칼같이 생각 감정 오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참나 안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이게 사변제예요. 사물의 궁극의 실상인데 이게 재밌는 건 사물의 궁극의 실상을 승의의 보리심이라고도 또 부른다는 게 재밌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사물의 실상이 들어있는데 그게 양심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의의 보리심이 왜 어떻게 사물의 실상이 됩니까? 시공을 초월한 참나까지 가봤더니 거기 다른 진리가 있지 않고, 예, 보시 사랑하라, 계율 남한테 죄 짓지 마라, 인욕 진실은 수용해라, 정진 양심의 이 진리 구현에서 멈추지 마라, 선정 늘 깨어 있어라, 반야 항상 자명하게 판단하라. 요 여섯 가지를 원만히 갖춰야 승의의 보리심이다 이거면 이거 하나를 알아내는데 지금 못 알아내가지고 2000년간 불교가 헤매고 있어요. 이 중에 고요함만 취해서 열반에 들어가겠다는 파가 있고 이 중에 선정과 반야만 주로 해가지고 나는 늘 고요하되 깨어있기만 하면 아공복공까지만 알아도 난 살만할 것 같다. 육바라밀 다 몰라도 난살수 있을 것 같다. 견성도인들이 나오고 중간학파 그냥 다 공이다. 공만 있지 우주에 무슨 뭘 세우지 마라. 그렇죠? 여기 수많은 학파들이 부분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다 뭐예요 지금? 지금까지 논의한 걸로 의하면 일지가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불교 학파가 왜저 승의의 보리심 하나를 설명 못 하느냐? 일지 보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학파에 일지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일지 보살이 정확하게 자기 본 얘기를 했다면 사물의 궁극 실상이 나와야죠. 왜? 일지보살이 보는 경계가 저 진여 그 자체거든요. 오직 일지는 진여만 봐요. 이 진여. 그래서 이 진여의 구현밖에 신경 안 써요. 이 진여를 온전히 구현할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세, 시방 삼세, 공간적으로는 상하 사방 팔방에서 시방, 상하 팔방,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이 안에 있는 일체의 중생들을, 시방 삼세 일체 중생들을 모두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시방 모든 중생들 안에서 육바라밀의 진리가 구현되게 돕는 존재가 되지 않은 게늘 자각몽으로.